자, 고민 사연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사연 3개 봤네, 3개. 자, 고민 사연은 저 이상민 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자, 일단 사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4살에 들어와서 올해 8월에 4년 차인 MCT 가공직입니다. 저는 회계 전공하다가 저랑 안 맞아서 나오고 가공이 재밌어 보여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회사는 임가공과 양산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양떼기라 부르는데 가끔 몇천 몇만 개짜리가 들어오거든요. MCT 쪽은 주는 임가공이긴 합니다. 1년 정도 핫바리짓 하다가 부대끼고 부대껴서 결국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사수가 젊은 꼰대고 회사 이사는 말안 통하고 똑똑한 척하는 말안 통하는 또라이지만 실시 웃으면서 겨우 배우고 영업부 과장님 배려로 야간으로 혼자 빠지면서 홀로 가공해 보면서 예전보다는 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조직진님.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수지를 주로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플라스틱이네, 맞죠? 임 가공이다 보니 이것저것 해보긴 했는데 일 자체는 재밌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우기고 체계도 없고 미친 듯이 일만 하는데 성과급도 없고 월급도 장난질만 하니 이제 나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서만 4년을 다니다 보니 다른 회사의 기준도 다른 회사 4년 차는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조차 감이 안 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가공 관련 카페에서 전문하고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 아저씨가 타이어 힐을 가공하시는 거 보고 기가 엄청 죽었지요. 보통 4년차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감이 안 섭니다. 이직 경험이 없어서요. 최대 기계 두 세대 정도 버튼맨 두고 해본 적은 있는데, 이거랑 가공 레벨이랑은 다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MCT 4년차 쪽에, 이게 4년 정도 계셨다는 소리네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4년 차, 그러니까 다른 회사 4년 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온다. 근데 상민님한테 일단 죄송하지만 팩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누구나 다 감이 안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회사마다 배우는 체계나 방식이 다 다르고 특히 임가공 같은 경우에는 사수를 잘 만나야 빠르게 배우거나 늦게 배울 수 있는 건데 4년차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상민이도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 자체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물론 내가 뛰어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수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 만나야 빨리 배우고 하는 거야 사실. 사람 운이 좀 있어야 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상민이도 그건 알고 계시잖아, 맞죠? 처음부터 뭔가 곱게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상민이도 아셔야 되는 게 이쪽 업종이 일을 좀잘안 가르쳐 주려고 할 거야, 아마. 이쪽 업종이. 왜냐? 이게 밥줄, 지금 이 기술이 자기들 밥줄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밥줄을 함부로 가르쳐 주면 자기 밥줄이 끊긴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안 가르쳐 줘요. 월급을 장난질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월급 장난질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월급을 장난질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뭐 돈을 떼먹는다 아니면 뭐 야간 수당을 제대로 안 챙겨준다 아니면 시급을 뭐 적게 받는다. 네, 원래 시급제였는데 말씀하세요.
원래 시급제였는데, 야, 시급제 짜긴 짜네.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상위 바뀌었는데, 그땐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민님한테. 토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토핑님 어서오세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토핑님 요즘 메탈 안 하십니까? 메탈 안 해요? 지금 게임 안 하고 있는데? 썰 풀고 있는데? 저 토핑님, 저는 피 같은 메탈 슬러그 영상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작권 걸고, 진강수님 어서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저작권 때문에 걸고 넘어질까봐 메탈도 지웠어요. 씨, 피같이 깬 1, 2, 3, X 다 지웠어. 아, 진짜. 살짝 눈물 나긴 하는데, 참. 혹시라도 이거 저작권 안 걸리기 싶은, 안 걸리는데, 혹시라도 모를까봐. 아, 부모님 뵈러 왔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3,400요? 3,400인 보자. 250. 한 2, 월 세전 270. 세전 세금 때문에 한 250, 240 정도 나오겠네. 토핑님 저 몰라요. 저 저작권 경고 두번 받았어요. 저 투아웃이야, 투아웃.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토핑님? 유튜브 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으로 저작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컨텐츠는 저작권 받을 게 없어요, 지금. 저작권 받을 게 없는데, 제가 예전에 스타리그 영상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내가 워낙 오래전에 올려가지고 까먹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저작권 건 거예요. 그거 어디서 걸었냐면, 아프리카 TV에서 걸었어. ASL. 요즘 것도 아니야. 옛날 거, 2017년도 거. 그 김태경 군대 가기 전에 거. 거기에서 두번 걸린 거예요. 놀랬죠, 진짜. 걸린 지꽤 됐어요. 한 3주 전에 있어요, 3주 전. 딱 3주 전에 걸렸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시다시피 토핑님, 지금 걸게 없잖아, 지금. 고전 게임 웬만하면 안 걸잖아, 맞죠? 썰도 이건 걸게 없어, 이거는. 이게 제일 안전해, 내가 지금 하는 컨텐츠가. 맞잖아, 토핑님. 저희가 하는 컨텐츠가 제일 안전하다니까,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일 안전하다니까. 맞잖아, 이거 뭐. 이게 뭐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맞잖아요. 걸게 뭐가 있어. 근데 내가 예전에 잘못했지 뭐씨 H 아 하스 조각기도 하고요. 근데 상민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 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통수상. 근데 이번에 제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덕진 다 지웠어요. 좀 오바를 많이 떨었는데 영상 한 500개 날렸어요. 500개를 진짜 눈물 났지 진짜. 아, 500개를 날렸어. 500개를.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날려도 영상은 많으니까. 어차피 플레이어 다시 찍으면 그만이니까. 아깝긴 한데, 그것도 광고적이기도 아깝긴 한데, 제 미래를 생각해서 지웠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제 컨텐츠에 문제가 있는, 토핑이 제 컨텐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생각 없이 올렸던 것들, 그것 때문에 걸린 거니까, 일단은 위험의 소지가 있는 건다 지웠어요. 뭐, 저작권 그, 소유권 주장도 다 지웠어. 와. 자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잡설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거는 업체마다 달라서 설명해 주기가 애매하다. 예. 네. 이거는 있잖아요. 애매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숙련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가공집이 좀안 좋아요. 생기가 너무 안 좋아. 차라리 뭐 1년 차는 뭐 배우고 배우고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 잘 만나야 돼. 상민님도 아시잖아, 맞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상민님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사람 복이 좀 없는 것 같아. 난 님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뜻하기보다는요. 이 공장에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이 여기서 좀 느껴졌어요. 사연에서 보면 회사 이사를 말안 통하고 똑똑한 척하는 말안 통한 또라이지만 시시둥이 경우인 거고 과장님. 과장님 말고는 말안 통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과장님 말고는 말안 통한다는 얘기잖아. 윗대 가이드는 또라이다 소리잖아, 맞죠? 보통 요 중소기업 가공집 이사들은 보통 보면 그 사장 친구 아니면 보통 친구가 많지.
낙하산으로. 실력 없는 사람들 많죠. 영업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하시고요. 일을 하시고 상민님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5년 되고 좀 배울만 할 만큼 하다 하면 전 이직이 좀 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있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배울 만큼은 빼고 뽑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난 여기서 딱 배웠다 싶으면 나가게 경력 이용해서 다른 데 이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눌러 앉아야지. 여기서 계속 버틸 거야. 이게 아니라. 이분 좀 벙어리 줄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찍는 게 나아요. 근데 이상민님이 왜 근데 5년 차인 거 떠나서 상민님이 회사에 웬만한 기계 혼자서 다룰 수 있다는 그 조건이 없잖아요. 보통 5년 차 정도 되면 회사에 웬만한 기계는 내 혼자서 다루고 프로그램 짤줄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 짠다는 게 뭔지 아시죠? 왜 MCT나 CNC가 NC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잖아, 좌표로. 이거를 내가 스스로 보고 수정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CAD 도면 보고, 이재현님 어서 반갑습니다. CAD 도면 보고,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건까지 안 되잖아요. 태핑기까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웬만한 전반적인 기기를 혼자서 다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실수 없이. 그게 5년의 기준이에요. 그리 어리 갔을 때 들어가더라도 바로 적응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다른 MCT의 기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업체, 어느 업체 건지. 왜냐, 업체마다 같은 MCT이긴 한데, 뭐, 좌표 찍는 점이나, 버튼 툴이나, 가공점이나 다 다르잖아. 맞죠? 이게 일제냐, 뭐, 국산이냐,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레이저 기계도 보면 뭐, 일제냐, 뭐, 독일제냐, 국산이냐에 따라 성능이 다 다르거든요. 접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고 좀, 내가 다른 데 가도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여기 좋은 회사가 아닌 건 사실이야. 내 상민님. 상민님이 대우를 많이 못 받는 건 사실이에요. 대우를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대우를 좀 박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기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존버. 네, 존버하셔야 됩니다. 존나 버텨야 된다는 소리죠. 네, 케바케리 말씀하세요. 워터제 몰라요. 아, 워터제 그거잖아. 그 물로 자르는 거잖아. 물로, 맞죠? 물로 그거 뭐지? 자르는 거잖아. 물수압으로 해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워터제? 그 물로 절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워터젯은. 워터젯은 몰라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몰라요. 나 그거 잘 몰라. 정말 몰라. 워터젯은 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워터젯 아는 사람 있나, 여기? 글쎄요, 이건 턱걸이가 된다, 안 된다는 몰라요. 근데 MCT 혹시 회사에 CNC는 없습니까? CNC? 저는 MCT만 배우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CNC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 가면 MCT도 배우지만 CNC도 같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CNC와 선반을 같이 그러니까 MCT뿐만 아니라 CNC 그리고 선반도 있죠. 다 마스터 한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막 업체마다 세팅이라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거 가면 또 적응하는데 또 시간도 걸린단 말이에요. 경력으로 왔다고 해야 되듯이 초짜보다 못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뭐라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축 가공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공업체가 굶어 죽진 않아요, 절대로.
이 가공집이 굶어 죽진 않아. CNC 배워야 돼요. CNC 배워야 돼. 왜냐하면 보통 MCT가 CNC를 같이 끼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MCT만 하는 게 아니라 MCT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 보통 MCT하고 CNC 밀링 뭐 이렇게 잡단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가공집 공장 가면요, 한 가지 기계 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럼 일감을 안 따와. 못 따와. 일감 따오더라도 몇 개밖에 못 해.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감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라면 공장의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MCT랑 CNC가 거의 같이 있어요. 거의 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3D 프린트가 어차피 이게 우리 실생활의 도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3D 프린트가 너무 비싸요. 이게 왜냐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실패할 가능성. 그 케바케님 알고 계시지 모르겠는데 3D 프린트가 이미 도입이 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3D 프린트가 이미 현장에 도입이 된 분야가 있어.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면 주얼리에요, 주얼리. 보석적은 이미 3D 맥스라고 해가지고 그 3D RP 출력기라고 해가지고 3D 프린트로 왁스로 해가지고 그 주물을 출력을 하고 있을 기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이게 프로그램 에러가 잘 나요. 그렇죠. 같이 배워야 돼요. 한 가지만 배우면 좀 위험해. 상미님. 한 가지만 배우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님이 경력으로 좋은 월급을 받으려면 좋은 어떤 그 돈을 받으려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왜냐하면 CNC나 MCT 궁합이 많거든요. 궁합이 많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 게 좋아. 3D가 오기는 와요. 오기 나는 이거는 안 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기는 오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 게 3D 같은 경우에 단점이 프로그램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면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IP 출력기를 봤는데 그 단점이 프로그램에 조금만 에러가 나도 기계가 안 움직여요. 멈춰버려요. 그럼 기계 에러가 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거 고장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단 3D 프린트가 도입이 되기 이게 아직 약간의 시기상조라고 할수 있는 게 일단 기계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몇십억씩 한다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게. 몇십억씩이에요. 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 30억씩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20, 30억씩 그 돈을 주고 놔둘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대기업 말고는 못 놔둬요. 대기업 말고는. 그리고 3D 프린터는 프로그램 자체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에러 문제도 발생해요. 프로그램이 뽀록 나고 하면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미완성의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리고 세 번째는 3D 프린터가 존귀하긴 하지만 작업 속도라는 게 아직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 물론 발전 속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거쳐야 돼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3D 프린터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긴 하겠는데 탑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다 침투하기 힘들 거야 아마. 이게 자본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분야거든요. 3D 프린터는 자본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덤벼들어야 할수 있는 거지 돈도 없는데 그걸 못할 수도 없어요. 일단 기계가 말도 안 돼. 비싸니까. 아니면 기계를 3D로 들어왔는데 일감이 없어 봐. 기계값 엄청 비싼데. 말도 안돼 비싸거든요. 일단은 잠깐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NC도 배우세요. CNC나 선반도 배워. 이게 CNC, MCT 선반이 같이 놀거든요. 같이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가더라도 내가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피지컬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민이. 내가 어디 이상한 데를 한가운데 떨궈놔도 내가 그냥 거기 바로 그냥 가로 가가지고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피지컬을 만들어 놔야 돼요. 상민님,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 혹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하시는 근무 시간? 아마 토요일은 격주로 출근할 것 같은데, 보니까. 왜?
요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격지로 출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요것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9시부터 8시 반까지. 와, 근무 시간. 야, 근무 시간 창렬이다. 진짜 창렬이다. 이 가공직, 아니, 저 가공직, 가공일 안 해봤는데, 가공일 쪽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업계 돌아가는 건 알아요. 아니, 내가 예전에 거기 있던 공장도 가공일 있었어. 내가 가공 쪽, 아, 맞다. 가공이지. 가스 제조도 가공이잖아. 7시까지 한다고? 이 가공일의 단점이 이거예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무 시간이 길다는 거. 그러니까 이일 자체가 근무 시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가공일 자체가 작업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특유의 작업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케바케님도 아실 거야. 기계 돌리고 집에 갈수 없잖아요. 돌려놓고 집에 갈수 없잖아.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 어? 보통 가공, 물량을 기계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 맞춰놨는데, 보통 하루에 만들어내는 그 숫장 있잖아요. 숫자를 맞추면 기계 돌아갈 시간이 있으니까. 어? 빨리 한다고 하는데 기계 작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늦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빨리 할수 없잖아요. 그 시간 분단이 초과 다 있으니까. 아, 월 2회 이상 근무한다고요? 야간에 버튼 몇만 있다고. 일단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거를 왜 마스터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민님. 일단은 회사에서 이 기계 쪽은 내가 이 공장 안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돼. 아니면 넘버원하고 거의 필적한 수준으로 가셔야 돼. 왠지 아십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상민님. 일단은 목표가 내가 회사에서 편하죠. 편하죠. 왜냐? 세팅 다 되어 있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주문, 그냥 물건을, 그냥 물량 올려놓고 버튼만 눌러서 띵, 띵, 띵. 내가 버튼맨이었는데. 바리 형님, 버튼맨, 어? 중간에 부품 교체만 해주고 다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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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시간, 자동으로. 그리고 버튼맨 좋은 게다 자동으로 돼 있죠. 자동화돼 있으니까, 어? 중간에 확인만 하고 계속 물려놓으면 알아서 다 만들어 주잖아요. 버튼맨이, 왜 있겠어? 양상품이니까, 양상품.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세팅만 제대로 맞춰놓으면 알아서 다 불량 없이 탁탁 가는데. 힘들진 않죠. 보통 생산직 자체가, 생산직이 보통 버튼맨이죠. 생산직이 보통 교대로 가고 버튼맨. 아, 맞다. 얘기하기 전에 MCD CNC 선반을 왜다 마스터 해야 되냐 하면, 왜다 마스터 해야 된다고 하냐면, 회사에서 내가 넘버원 비슷하게 가라고 했잖아.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임금 협상했을 때 갑질하면 돼요. 뭐라고 갑질하면 되냐? 만약에 돈이 그밖에 못 맞추겠다. 장난합니까?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지 있지 않습니까? 나열이라 무시합니까? 아, 싫습니다. 저 나갈게요. 딴데 갈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딴데 가라고 얘기 못 해. 왜냐?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이 친구가 아니까 할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얘기 못하는 거야. 가공 분야에서 그 공장의 모든 기계를 다 소화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내 나가고 다른 사람 구한다 해도 이 사람은 이만큼 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데리고 왔는데 분량 주구장창 내버리고 일 제대로 안 하고 가면 손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나 하기 싫으니까,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잠깐만, 앉아봐. 앉아보라고. 그러니까, 임금 협상할 때 유리하게 갈수 있어요. 상민님.
지금 님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기계를 뭔가 완전히 깨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회사에서 그냥 돈 주는 대로 받고 있잖아요. 주는 대로 받고 있는데 내가 먼저 회사에 기계 동이 그러니까 도가 트고 내가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느낌을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임금 협상 하잖아 매년에 할때어 저걸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다할수 있습니다. 어저 부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올려줄래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야. 아직 님이 미완성이잖아. 미완성. 미완성이니까 일단 내가 아, 가고기를 맞춰놓고 기계 돌리면 남는 시간요? 폰만 쳐요. 폰만 칩니다. 가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물려놓고 하는데 잠깐의 짬이 나거든요. 잠깐의 짬이 나요. 기계 돌리는 시간이 있잖아. 가공하는데 몇초 만에 가공이 되지 않거든요. 보통 2, 3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잠깐 찰나에 청소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가 막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쌓여 있다 하면 청소하고. 그렇죠. 지금은 옮기는 것보다 다른 분야도 마스터하는 게더 좋다. 그렇죠. 이미 이게 있잖아요. 한 가지 기술만 올인하면 안 돼요. 이상민이. 두루두루 해야 돼. 이 가공은 두루두루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다른 데 가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밖에 못 따라오면 이러면 무시해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가공집 가보면 상민이도 아시겠지만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다 시키잖아요. 맞죠? 이것도 돌려라 저것도 다 시키잖아. 어차피 기술자라는 것 자체가 한 기계만 돌리라고 기술자가 아니라 멀티플레이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계를 동시에 돌리라고 그 기술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라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상민님이 내가 봤을 때 상민님이 일이 싫은 건 아니야. 일이 적응할 만큼 하고 하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돈을 못 받는 거, 대우를 못 받는 거고 그리고 난이 정도인데 상대방은 얼마나 됐을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상민님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나는 4년이면 꽤나 좀 오래 했는데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 이쪽 일이 뭔가 체계적으로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가르쳐 주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늦게 걸릴 수도 있고, 좀 케바케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업체 사장님들을, 많이 알아놓는 게 좋다.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가공일은. 저는 가공 체질이 안 맞아요. 눈썰미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진짜예요. 눈썰미라는 게 있어요. 가공일이라는 게 그냥 오래 있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눈썰미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메모도 좀 해야 되고, CAD도 좀 다루면 좋아요. 아, 맞다. CAD도 배우세요. CAD. CAD는 뭐. 자, CAD도. 체질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 가공집에서 일하다 보면 업체 사장님들하고 많이 보게 될 경우가 많이 생겨요. 혹시나 납품 관리 생기면 납품 본인이 가겠다고 업체 사장님 많이 막 얼굴을 좀 도장을 많이 찍으면 좋아. 그러면 공장이 납품하다 보면 공장 시설 같은 거 한번 보잖아요. 물어보면 왔는 김에 납품할 시간이 걸리니까 가면 물어보면 이거 어디 기계예요? 하면서 아 이거 뭐 일제라고 하면서 진짜요? 오씨 우리 있는 것부터 좋아 보이네.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안면을 트는 거야. 물론 거기서 거기긴 한데 업체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환경과 이런 게. 그러면서 얼굴도 찍으면서 습득력이 빨라야 돼요. 맞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다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무조건 느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공장 안에만 계속 일만 하면 저 이쪽 업계에 뭐 다른 공장 어떤지 사장님 뭐 다른 사장님 어떤 사람인지 거기는 어떤 부품을 다루는 건지, 어떤 기계가 있는지 다 모르잖아. 그래서, 뭐, 혹시나 뭐,
회사에서 일한 거 있잖아. 납품 보내야 된다 하면 제가 하겠다 하고 갔다 오면 돼. 외주 일하다 보면, 자, 상비님, 우리 쪽에서 가공이 안 되는 거는 외주를 보내야 되잖아. 외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든 거 싫어서 그쪽에 보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가겠다고 한번 뭐 드라이브도 세게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갔다 와가지고, 어차피 그거 이제 납품하고 하는 시간이 좀 살짝 걸리지 않아?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두루두루 둘러보는 거야. 아, 근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무슨 뭐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자, 상민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상민이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분 채팅이 안 올라가네. 상민님 지금 계십니까? 저 케바케님이 계속 채팅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쪽 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을 좀 많이 안 해. 특히 사장님들 많이 안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납품 많이 가면서 사장님들을 좀이 중소 이게 또 가공이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말단이라 하더라도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 타 사장님들. 물론 그 사람들도 약간 좀 똘끼기질 인사도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만나고 뭐 기회 같은 거 잠깐 바로 이렇게 가면 그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뭐라고 하겠지만 두세 번네번 갔다 뭐 납품할 때 가면 얼굴을 좀 틀고 알잖아요. 그러면 좀 잠깐 뭐 기계 돌아가는 것도 보고 뭐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보면 하면 되잖아요. 케바케님, 어허, 저분 좀 위험하시네요. 벙어리 드릴게요.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벙어리 다섯 번 먹어. 저분 채팅 못 치게 할게요. 정신 못 차려. 잠깐만 채팅 좀 지울게요. 저 사람 채팅 꼴 보기 싫네. 자, 그 상민님, 그러니까 요쪽 업계에 좀 이제 돌아가는 사정 좀 아시겠습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 가공 일이라는 게참좀 힘들긴 해요. 맞죠? 근무 시간도 길고, 그리고 색깔로도 날리고, 환기도 좋지도 않고, 재성유도 많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람들을 좀안 입고 온 사람도 만나게 되면 내가 배움의 기회도 많이 좀 지연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상민님이 그래도 이쪽 일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좀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일하다가 힘드시게 있으면 또 다음에 또 고민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상민님한테 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